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기장판 등 온열기구 사용이 많아지면서 저온화상에 대한 위험도 커지는 요즘인데요. 저온화상은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 통증이 생긴 뒤에야 알 수 있고, 특히 감각이 둔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얇은 이불을 깔고 장시간 사용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울산에서 전해드릴게요. 날이 추워지면 따끈한 간식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겨울 간식은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겨울 간식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날이 추워지면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겨울 간식.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최강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혹시 겨울 간식 하면 생각나는 거? 붕어빵. 겨울 간식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붕어빵요. 붕어빵. 붕어빵. 호빵. 호빵. 네. 내 마음속의 겨울 간식이 1등은? 팥죽. 뭐가 딱 떠오르냐 하면은 그래 아선대로 소문에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그래도 제일. 붕어빵, 국밥빵, 호떡. 제일 최강자는? 호떡. 호떡? 네. 어플빵 장사를 하시는데 호떡에 안 들어오시나요? 계란빵 주세요. 하나 1,500원, 3개요, 3개. 종류별로요, 한 개씩 돼요. 짜잔. 짠. 오늘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게 심사를 봐주실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네. 왜냐면 저 혼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자, 우리의 소리꾼 김예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의 젊은 소리꾼 김예진입니다.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얼쑤! 아, 먹고 놀자. 네. 겨울에는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간식을 한 자리에 모였는데 붕어빵도 제각각 호떡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계란빵, 어떤 팥죽, 호박죽, 그리고 자 이제 갓 나온 딸기. 너무 많은 간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최강자를 찾을 거예요. 일단 간식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입맛에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입맛에도 다 맞을 수 있는 간식으로 잘 골라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옛날 그 틀에 맞게끔 구워진 계란빵인데 네. 이 안이 좀 달라요. 어? 뭘까요? 어? 계란만 들어있는 게 아니네요? 학생 가루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부드러운데? 이게 안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계란빵에 소스만 얹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너무 맛있고 부드럽네요. 소스 한번 찍어 먹을까요? 이게 소스가 보면 크림이랑 꿀이 섞여져 있고 그 네. 크림 안에 아몬드 시럽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저어서 자 듬뿍 짝짝짝짝짝 아, 진짜 맛있다. 소스를 얹으니까 우리 브런치 카페 와인을 듣던 엄청난 고급진 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우와! 어떠세요? 맛이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요, 달라요. 그 왜 고르곤졸라 꿀 찍어 먹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피자의 맛도 느낄 수 있고 계란빵의 맛도 느낄 수 있고 핫케이크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정말 퓨전 음식인 것 같아요. 오, 너무 맛있습니다. 전통도 있으면 또 새로운 것도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맛이었어요. 그 계란빵의 고유한 맛은 가지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가 합쳐진 느낌?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쪼르던 계란빵. 일단 크기로 봐서 안에 뭔가 두툼하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을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삭바... 들려요?
AS 벌써 군침이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야 이 안에 적절히 들어가 있는 견과류 일단 겉은 되게 바삭바삭하거든요. 근데 안도 바삭바삭할 거라 생각했는데 촉촉함이 있어. 반죽에 약간 짭짜름한 간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반죽에 안에 달콤함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단짠단짠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겉바속촉. 다 같은데. 와. 너무 맛있어요.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출 수 없게 하는 맛. 아니,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호떡.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맛. 이거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줬으면, 지켜주고 싶은 맛. 네, 기존에 팥 들어있는 그 붕어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좀 달라요. 머리부터 먹었나요? 저는 먹나요? 여기서부터 먹었어요. 이거 뭐 있다고 하던데 그죠? 네. 저 애기도 여기서부터 먹더라고요. 아 진짜? 어때요? 이게 그 밀가루만 들어있던 퍽퍽한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떡을 먹는 그 맛있는 식감도 느낄 수 있고 여기 안에 이 팥의 고소함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엄청 고급진 붕어빵입니다. 그쵸? 너무 맛있어요. 제가 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찹쌀떡과 거기에 이제 팥 앙금을 얹어서 먹는 느낌? 굉장히 고급집니다. 너무 특이하다. 그 쫀득쫀득한 그 찹쌀과 팥이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겨울이다. 붕어빵을 만나야 진짜 겨울이 온 거다. 옛날에 저희 오빠랑 정말 크게 처음으로 싸운 적이 있었는데 팥죽에 들어있는 새알 서로 먹는다고? 네. 근데 오빠가 하나 더 많이 먹어서 내 건데 왜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어요. 여기 보세요. 새알도 이따만큼 엄청 커요. 자 보세요. 이만큼. 와, 이 맛이다! 달지도 않고? 저희가 계속 단 음식을 먹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는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와, 맛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 맛을 느꼈어요. 팥죽 하면 좀 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른이 좋아하는 콩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 좀 쌉스름한. 쌉스름한, 그 맛이 참 맛있네요.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호박죽. 네. 보이죠? 진짜? 입 가글하는 거 이런 거 안 주시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먹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달큰한 냄새. 설탕 같은 맛이 들어가지 않고 호박이 주는 달큰한 내음 그리고 콩이 주는 또 달큰함이 잘 섞여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하고 맛있어요. 입안에서 탁 넘어갔을 때 되게 고소해요. 부드럽고요. 식감 자체 먹는 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빠질 수 없는 밥상위에 완전 최상. 그 고유의 담백함과 담백하고 그 달큰한 맛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맘 카페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태화동의 딸기 아저씨께서 팔고 있는 건데 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네. 이미 80%가 다 완판. 결간식 가운데서 딸기는 야 근데 너무 맛있네. 딸기 그렇죠? 이렇게 향이 있는 딸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 왜 맘카페 소문이 난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새콤달콤한
계속 드시네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 겨울에 딸기를 만나야 봄이 온다. 새콤 달콤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기다려지는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몇 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한 두세 개 놓고 제가 1등을 매기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먹거리가 많고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하나 두고 보면 너무 맛있고 너무 네. 의미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과연 이 겨울 간식의 최강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계란빵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계란빵입니다. 왜요? 본연의 맛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끊임없이 또 개발해서 또 새로운 맛을 내는 그런 작업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스도 계란빵이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요. 또 다른 맛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계란빵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저는 그냥 먹어보니까 왠지 겨울이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네. 배가 든든하시잖아요. 이번 겨울은 푸짐하게, 풍성하게, 날씨 추울 때 오돌오돌 떨면서 한 입 두입씩 먹으면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겨울 간식의 최강자는 바로 뭘까요?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코리아 짝짝! 10년 뒤 월드컵 무대를 이끌 전라북도 축구 꿈나무들의 열띤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전북연예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유소년 축구대회가 펼쳐질 전주 완산생활체육원입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추위에도 안긋하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는 골키퍼, 한국의 거미손이네요. 동료 선수들끼리 서로 패스를 맞춰보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이 말한 빌드업 축구, 여기에도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와, 지금 아이들이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무슨 팀이죠? 저희는 전북현대 모터스 FC에 소속되어 있는 유소년 산하팀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전북현대 유소년팀이 창단됐습니다. 전문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며 성장해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와, 축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축구를 해보니까 어때요?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대회에서 이기는 거에 좋고 제 포지션이 골키퍼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맞고 이제 팀에서 이기는 걸 가장 좋아해요. 아우, 강슛! 그러나 한 채 구멍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수원장 김승규다! 탄탄한 기본기를 보니 10년 지난 다음에는 월드컵에서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진짜 잘한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충분한 연습과 충분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나도 좀 할 수 있을까? 네. 알려줄 수 있어?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발등을 일단 쭉 펴고 디딤발을 한 주먹 두 개 정도 거리에 두고 차면 돼요. 발등. 네. 실력 대단한데요. 톡 이렇게? 톡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톡. 발을 먼저 두고 달려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자! 야, 이건 의욕만 충만했네요. 와! 첫 번보다 나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오늘 대회를 가장 뜨겁게 응원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빠와 아들들 3부자 모여서 뭐 하나요? 집에서도 축구 공부? 동욱이가 예를 들어서 상대 압박이 빠를 경우에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그러면 바로 뒷공간 킥 해주는 거지. 바로 뒷공간 킥. 우와, 뭐야? 공기가 왜 이렇게 뜨겁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각
학년별로 맡고 있는 포지션, 그 포지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피드백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동욱이는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어요? 저는 센터백을 맡고 있어요. 센터백. 아, 동인이는요? 전 미드필더를 맡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축구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판단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열심히 하다니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6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면서 동욱이는 성격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맡을 만큼 실력과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동욱아, 뭘 그리 열심히 설명하고 있니? 그 훈련했던 거랑 그리고 그 설명 그리고 지적 사항이나 칭찬 사항 그리고 마지막 다짐까지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쓰는 그런 훈련일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니 노력만큼 축구 실력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축구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몸싸움이랑 칭찬도 받으면은 기분이 좋고 그래서 축구할 때랑 축구장에 있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인생이요? 네.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12살 인생에서 축구가 가장 행복한 네. 동욱 씨. 네. 네. 자, 이제 준결승이 열리는 곳으로 다시 가볼까요? 전북 유나이티드와 1위 동산 FC와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초등학교에서 공 좀 찾다 하는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경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여기 와보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네네. 같은데. 저희가 등록된 팀이 14팀이에요. 14팀이 참석을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마다 토너먼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5학년들 경기거든요. 내년에 준비도 할 겸 또 우리 팀이 뭐가 부족한지 시험도 좀 할 겸 해서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 대표로 전국 소년체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북 현대 유스팀 경기 차례입니다. 열심히 뛸 각오를 다지는데요. 부상 방지를 위해 경기 전 스트레칭은 필수겠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뛰겠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8명의 선수가 전후반을 25분씩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스피드가 장난이 아닌데요? 초등학교 축구라고 약보지 마라!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못지 않을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12살 축구 인생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축구의 주인공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수비를 지키고 골을 넣었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선수들 응원하며 지켜보는 가족들, 부모님들의 마음도 추위를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또 축구를 하면서 또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력도 그만큼 또 건강해지고 그러면 또 공부도 또 잘하게 되겠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진짜 월드컵 못지않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와, 우리 선수들 대단합니다. 힘든 점은 뺏기고 나서 상대와 같이 경합을 할 때 그게 힘들었어요. 내일 경기 꼭 이겨서
소년체전 나간 다음에 형들의 뒤를 이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동욱이가 지금 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주장이 없더라도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또 그 빈자리를 잘 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어떤 선수가 비던 간에 나머지 선수들이 서로서로 그 자리를 다 채워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만 보인다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12살 소년들의 힘찬 도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축구 소년들의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축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라운드에서는 언제나 오 필승 코리아!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릴게요. 태권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테고 한두 동작 정도는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하루 24시간 태권도를 사랑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6개월 전 어느 날 우리 제작진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강릉에 태권도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보자는 한 통의 전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무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꼭 소개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이죠. 과연 태권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잘하길래 꼭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거짓말 살짝 보태 하루 24시간 오로지 태권도만 생각한다는 주인공이 있다. 제자들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로 키우기 위해 매일을 올인한다는 권성빈 씨. 대체 그에게 태권도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찐하게 배워보자. 주인공 만나러 가는 길. 오, 여긴가 봐요. 아, 근데 기대가 너무 컸나? 왜 도장은? 다른 도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설마 가짜 제보는 아니겠죠? 네? 설마요. 앳된 태권 소년 소녀들이 기합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데. 아니 있잖아요. 여기 태권도장에 태권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우리 친구예요? 아, 저도 사랑하지만 그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누가? 누구예요? 그 저희 태권도 관장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포수의 오늘의 주인공 바로 권성빈 관장님입니다. 책장 위에 빼곡한 상장과 트로피만 봐도 이거 고수의 향이 물씬 풍겨오는데요. 눈빛 하나로 상대를 제압할 것 같은 그가 궁금하다. 궁금해. 권장님. 네. 태권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저희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윤대성님이라고 아시죠? 네, 저희 졸업한 학부모님이십니다. 네. 그분께서 6개월 동안 제보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제보를 해준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일반 도장이지만 다른 학교 팀에 비해서 학교 팀과도 비교해서 성적이 전국 대회나 뭐 전국 소년 체육 대회나 성적이 더 월등했다라고 생각해서 아버님이 아마 많이 뒤에서 푸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4, 5학년까지 똘망똘망한 눈빛의 아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 제가 지금 이 맨눈으로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장님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제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동작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고 그만큼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실력은 일취월장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태권도가 좋아서 배우는 일반부 학생들이라는데요. 대회 나가도 손색 없는 실력을 자랑합니다. 바르게 몸통 안 맞기, 머리 뒤에서 빠른 동작으로 막을 겁니다. 자, 양손날 몸통 맞기. 그럼 우리 태권도를 왜 하게 됐어요? 힘이 세질 것 같아서. 힘이 세질 것 같아서?
왜 괴롭히는 친구들 혼내주려고? 네. 발차기 배우는 것도 재밌고 춤새도 한 장씩 좀 알아가는 것도 재밌어요. 오, 발차기도 재밌고 태권도가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태권도가 재밌어. 아까까진 솜털 보송보송한 귀여운 태권 소년 소녀들이 보였다면 절제된 동작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왠지 모를 포스에 살짝 기가 죽게 만드는 이 친구들은 대체 누구죠? 권장님. 네. 갑자기 큰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 친구들은 누군가요? 저희 도장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또 큰 형아들은 저희 졸업생 형아들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도장은 날카로운 눈빛에 선수반 학생들로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전국대회를 비롯해 국제대회 등 각종 큰 대회는 오롯이 관장님 지도하에 똘똘 뭉쳐 준비해왔는데요. 놀랍게도 그간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좋은 결과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데 새벽 5시부터 경포수를 함께 뛰고 밤 10시까지 땀 흘려 운동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스승과 제자들. 관장님 그동안 여러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자랑 좀 해주시죠. 먼저 2022년도에는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친구들도 많지만 그보다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을 해서 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아니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야? 오, 이야. This song for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의심쟁이 호준 씨를 위해 증거 자료 나갑니다. 전 세계에 입증한 자랑스러운 대한의 태권도 실력. 매일같이 흘린 땀과 인내의 시간은 반짝이는 황금 메달로 보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태권도야말로 진정한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 서로를 믿고 함께한 나날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이날의 기쁨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겠죠. 자, 그럼 혹시 우리 가족분들도 관장님의 영향을 받아 태권도와 사랑에 빠진 가족들이 있나요? 네, 제가 딸을 둘 데리고 있는데요. 저희 딸 둘 다 유품자 유단자고 태권도 4단, 태권도 2단입니다. 와. 네, 저희 아내분은 혹시? 저희 아내도 사실 운동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푸시를 해서 태권도 단증을 따서 올해는 도민체전에도 출전해서 또 동메달이라는 메달도 목에 걸어보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장님에게 나에게 태권도란? 어떤 사람은 뭐 문학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듯이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이 태권도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저의 인생의 전부이자 동반자이자 희노애락을 함께한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재능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박수갈채를 받죠. 하지만 그보다도 위대한 건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매 순간 제자들과 함께하는 권성빈 관장의 태권도 사랑을 응원합니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위기, 자원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메카, 충북 괴산에서 45년째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유기고추 재배 명인 안광진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 이 매운맛을 고추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곳 괴산에 유기농 고추를 재배하는 이른바
유기농 고추의 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유기농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충북 괴산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을 고집하는 멋진 농부들이 많은 곳인데요.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도 유기농을 고집하는 농부라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요 괴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부를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혹시 아버님 맞으신가요? 예, 제가 괴산에서 고추 농사 짓는 안광진입니다. 맛있게 맵다. 괴산 유기농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안광진 농부.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농부님. 예. 오, 이렇게 추운데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일하러 가죠. 일이요? 예. 겨울에는 농한기라서 할 일이 없지 않아요? 아니요, 한가한 소리 하시네요. 따라와봐요. 같이 가요, 농부님! 부지런한 농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할 일이 태산이라는데요. 할 일 쌓여 있다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따라가 봅니다. 아니, 농부님, 예. 여기가 어딘데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고추밭. 고추밭. 아니, 근데 고추도 하나도 없고 수확이 다 끝났는데요? 아, 이제 잔재물 제거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잔재물 제거요? 예. 예. 밭갈이도 해야 되고 청벌이도 심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아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예. 아, 진짜. 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와주시네요? 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보죠. 일 푹 터졌네, 일 푹 터졌어. 아이고.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수확이 끝난 고추 잔재물을 제거하는 일이 한해 농사의 끝이자 시작이라는데요. 서둘러 잔재물을 제거하고 이곳에 청보리를 심어야 한답니다. 청보리를 심으면 그 청보리가 다 땅으로 들어가서 퇴비화가 되는 거야. 지적정진도 되고 이제 비료 대신 퇴비 대신 지적정진도 되고 또 연작장애 피해도 줄여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적 그래서 유기농업에는 꼭 녹비작물을 재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농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짓는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45년째 농사에 종사 중인 안광진 농부. 23동의 비닐하우스에서 6월 초를 비롯해 다양한 품목의 토종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계량고추가 아닌 토종고추를 그것도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82년도에 충주댐이 스몰되면서 일로 이사 왔어요. 친환경 한지는 거의 한 15년? 처음에는 이제 농약을 제가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아 이제 농약은 이제 치워야 되겠다. 또 안전한 먹거리도 좀 생산하고 싶다. 남하고 틀리게. 계량종이 아닌 토종고추를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연과 함께 키우는 안광진 농부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유기농 명인입니다. 유기농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 농부들이 그에게 와서 관련 노하우를 배운다는데요. 토양이 제일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짓는 작물을 키운다기보다 토양이 키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청벌이나 호밀이나 이런 걸 재배해서 그걸 토양에 환원시켜줌으로써 토양이 이제 기름진 토양이 되는 거죠. 물도 이제 제때 정량을 줘야지. 안광진 농부는 최근 충북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팜을 도입했습니다.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수와 양액을 공급하는 등 효율적으로 유기농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네요. 유기농하고 일반 고추하고 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 맛과 때깔이 좋지요. 빛이 빛이 곱고 단맛이 많이 나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안 맵죠? 부모님? 예. 예. 조금은 매울 거예요. 그래. 안 매우면 맛이 없지 또. 진짜네요? 응. 그냥 조금 맵고요. 응. 약간 매콤한 파프리카 먹는 것 같아요. 응. 고추 같은 경우는 유기 재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작목 중에 하나인데요. 안광진 농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유기 재배를 해오고 계셨고 2010년도부터 고추 유기 인증을 받아오고 계십니다. 그 토종고추를 하우스 안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재배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고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고춧가루 소비가 많은 계절, 바로 김장 때문인데요. 맛 좋은 토종고추로 김장을 하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집니다. 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오, 오늘 김장하는 날이시구나. 아니, 아니요, 김장은 벌써 했지. 그런데 오늘 리포터 김장 맛 좀 보일 날이야. 이거 저 고춧가루 좋은 거 조선 고춧가루거든, 토종.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배추에 토종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을 무칩니다.
미나 리포터도 김치 담그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오, 제법 담글 줄 아네요. 어머, 근데 이거 맛 한번 봐도 돼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막 입에 막 침이 막 어우. 어머님부터 아 어떠세요? 잘 된 것 같아요? 아, 맛있네. 아, 그럼 저도. 여러분 맛있겠죠?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지. 와, 적당하게 맵고 양념도 너무 맛있어요. 수량은 한 뭐 저기 토종 고추가 한 6천 근 정도 먹은 사람이 우리 거 드셔본 분들이 아, 또 재구매하고 또 지인들한테 뭐 친인척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이제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늘어나는 손님이 많고 또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그 괴산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일부 판매하고 그래요. 괴산 청백고추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안강진 농부의 고추 같은 경우는 색태과 맛이 더 우수하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강진 농부와 같은 유기인 농업인을 많이 발굴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육. 돼지고기 사태 부위를 푹 익혀 보기 좋게 썰어서 갓 담근 김치와 함께합니다. 잔칫날이네요, 잔칫날. 오, 완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아버님, 이거 제가 김치 담궜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토종 고추로 양념을 만들어 담근 김치, 당연히 어때요? 맞아. 네. 어머니가 양념하신 거에 저는 그냥 손만 살짝 얹은 거예요. 김치만 손맛이. 아, 맞아요. 손맛이 나네. 오, 어떡해. 맛있겠지요. 고춧가루가 맛있으니까 이게 김치가 환상이네요, 환상. 매콤달콤하잖아요, 고춧가루가.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우선 먹거리가 좋아야 되고 즐겁게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또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천연 자재로만 지은 농사가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충북 괴산에서 45년째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안광진 농부. 건강한 땅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토종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통의 매운맛을 선사하는 그의 고추 농사를 응원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친환경 고추는 건강하고 맛있게 맵다. 조용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은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고흥의 특산품 유자로 만든 디저트가 이곳의 특별 메뉴입니다. 최근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고흥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꿈.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고흥을 담아내고 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한적한 고흥의 작은 마을, 이곳에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상큼한 건물 외관만큼이나 카페 안에도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시골에 내려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을 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살게, 나 줘!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자 이제 마음을 굳혔고 또한 부모님께서 약간 내심 또 딸이 내려오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은하 씨는 고흥으로 귀촌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속도에 밀려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였죠.
광주에서 일하다 바쁜 삶에 지쳐서 귀향을 하게 되었고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고흥 특산품인 유자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유자로 관련된 디자인들로 꾸몄고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포근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2층 주택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벽부터 바닥, 페인트칠까지 온 가족이 매달려 지금의 모습을 갖춰왔죠.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옛 집의 두터운 기억 위에 은하 씨의 새로운 시간들을 틈틈이 쌓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산속에 살았었어요. 근데 등하교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이 집을 건물을 사시게 되고 이 건물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팔린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쉽고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골목이 또 많이 어두워가지고 학교 앞에 조금 더 밝게 분위기를 바꿔보자 해서 이 자리에 카페를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어린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던 은하 씨. 하지만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낌없는 도움과 지지를 보낸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 야, 왔어. 유자촌 담을 유자 어디 있어? 야, 여기 있어. 가지고 와서 잘 담아. 부모님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은하 씨는 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직접 키우시다 보니 품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죠. 부모가 농사 지은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유자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자랑스럽죠. 해마다 유자 수확 처리되면 은하 씨는 부모님 농장에서 유자를 가져와 200kg의 유자 청을 담급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가 바로 유자로 만든 디저트이기 때문인데요. 그 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유자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좀 타이틀을 뺏긴 느낌도 있어서 고흥은 유자다라는 타이틀을 탈환해오고 싶어서 유자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가 잘 나가요? 저희 유자 메뉴가 많아서 유자 음료인 유자 스무디랑 유자 에이드가 제일 잘 나가요. 그럼 유자 에이드랑 크로플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유자는 수확 처리 아니면 얻기 힘든 과실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유자청으로 만든 음료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개발할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자를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였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을 올리거나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커피에 상큼한 유자를 더한 유자 라떼도 이 집의 인기 메뉴가 됐죠. 카페 곳곳에는 고흥의 향기와 추억을 담으려는 그녀의 고민과 바람이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제가 유자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직접 부모님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 네, 유자 음료도 먹고 그리고 에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스 음료를 좋아하는데 에이드랑도 같이 적절하게 섞여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유자 에이드라든가 유자 크로플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서 유자를 좀 더 즐겨하는 맛인 것 같습니다. 홍에 이사 와서 누군가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마땅한 게 없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까 본 것들이 되게 이렇게 트렌디하면서도 젊은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저희 또래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네,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오후 시간. 이번엔 은하 씨가 디자이너로 변신했습니다. 고흥 특산물 유자부터 고흥의 대표 명소까지 고흥의 이야기를 담은 기념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유자 음료나 기념품을 사러 방문하는 곳이 되겠지만 한번 방문하고 나서도 다시 고흥을 가야겠구나 라고 떠오르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쯤 더 고흥을 찾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기 위해 선택한 귀촌 생활. 나의 고향 고흥을 알리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은하 씨인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갈지 그녀의 상큼한 귀촌 일기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자신의 꿈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임은하 씨. 고향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꿈은 물론이고 활기 넘치는 고향을 위해서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